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졸업장 받으러 오라고 해서 지금 베르사유에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오랜만에 가는 거라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 멀어, 베르사유. 위에가 베르사유 옥전처럼 돼있다. 기차 막. 베르사유 샤토. 여기만 오면 신기하게 배가 아파. 떨려가지고. 30살 넘었는데도 레슨 받으러 가면 배가 아파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악보 못 외워가면 혼나고. 그래도 모범생이었답니다. 나와서 여기로 쭉 가면 학교가 나오는데 여기 맨 끝에 보이는 데가 베르사유 성이고 저희 학교는 그 바로 옆에 이쪽쯤 왼쪽 살짝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곳이 저희 학교입니다. 악기 든 친구들도 하나둘씩 보이네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보셔. 아, je voudrais chercher mon diplôme, s'il vous plaît. Oui. Yujinko, ça c'est mon nom de famille. La foot traversière. Super, merci à vous. Bonne journée. Ouais, mais alors là, on a déjà des. 잘 받고 나왔습니다. 엄청 고생했다. 마담으로 나왔어요. 나는 마담이었는데 바꿔달라 그래야지. 설마 설마 했는데 프랑스는 당연히 한 번에 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여튼 그 마담을 무시오로 바꿔서 저희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보내줬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와서 추억 여행은 했지만 여튼 베르사유를 잘 갔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웬일로 한 번에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에 해결이 되진 않네요. 역시 프랑스랑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오늘 졸업장을 받으러 갔다 오면서 제가 7년간 프랑스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처음 프랑스에 도착했고 첫 해에 제가 가고 싶었던 파리 음악원을 시험 쳤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우선 불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시험을 보는데 뭐 다 불어로 써있으니까 제가 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기시험도 심지어 저는 두 곡인 줄 알았거든요. 입시곡의 두 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유곡 두 곡에 지정곡이 열 곡이나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가서 당연히 떨어지고 첫 해에는 저는 심이라는 CIM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는 사립 재즈 학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최초로 생긴 재즈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고 좋은 학교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국립음악원에 재즈과가 생기면서 많은 재즈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국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그 국립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학교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기간에 재정 악화로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아유, 너무 슬픕니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미마라고 하는 디플롬을 1년 만에 시험 봐서 잘 획득했습니다. 여기 졸업 시험 볼 때는 뭐 이론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고 뭐 다양하게 시험을 봤는데 뭐 감사하게도
잘 통과하고 이 디플롬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싶었던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거기 입학할 때 이론 시험도 당연히 봤고 실기 시험도 봤는데 이론 시험을 뭘 봤냐면요. 우선 화성학 시험을 봤고요. 그다음에 청음 시험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특별하게 어떤 시험을 봤냐면 음악을 틀어주면 제가 그 음악을 맞추는 시험이었어요. 한 20곡 정도 틀어줬는데 뭐 빌 에반스, 뭐 챗 베이커, 마일스 데이비스 이런 음악은 거의 없었고 저도 진짜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악들을 많이 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도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음악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비슷한 음악가라도 썼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시험이 없어서 정말 당황했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두 곡 자유곡에 뭐 열 곡 정도 지정곡이 있었는데 한국과 다른 점은 제가 반주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면 드럼, 베이스, 그다음에 피아노 하시는 전문 연주자분들이 계셨고 제가 가서 이제 이거 연주할 거야 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즉흥적으로 이제 같이 연주하는 그런 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많은 걸 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디플롬을 잘 받게 됐습니다. 이 디플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 졸업 연주를 두 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재즈 히스토리, 그 다음에 아날리제, 재즈 분석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에크리추어 이거는 정말 힘들었던 건데 제가 빅밴드 곡을 작곡을 해서 그 다음에 편곡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너무 특별한데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이제 빅밴드가 정말 와 있어요. 프로 연주자들이 와 있고 제가 이제 써간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뭐 총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파트보까지 다 써가지고 나눠주면 이제 그걸 거기서 연주를 하고 그걸 녹음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왜 여기서 이걸 썼는지 화성학적으로 왜 이게 나왔는지 뭐 이런 걸 정말 질문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하모니 이건 화성학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교양 과목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Improvisation Libre랑 그 다음에 리듬 수업, 아프리카 리듬 수업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정말 이 학교를 다니면서 불어도 정말 많이 늘었고 음악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목표했던 학교니까 이것만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뭔가 프랑스까지 와서 클래식 공부를 안 해보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파리 음악원 재즈과를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 이미 다 클래식을 전공했던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두 개를 같이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용기를 많이 줘서 저도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 학교가 세르지 음악원이었는데요. 클래식 음악원은 좀 특징이 있는 게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선생님이 있으면 미리 컨택을 해서 레슨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랑 잘 맞는지 그리고 저도 이 선생님과 잘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이 저에게는 레슨비도 받지 않으셨고 너랑 같이 공부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부담이 덜 되게 입시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졸업해서 이렇게 졸업장을 잘 받았습니다. 세르지 음악원. 그리고 이제 정말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뭔가 전문 연주자 과정까지 했으니 뭔가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학교가 베르사유 음악원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정말 무섭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냥 어느 정도냐면, 플루 타는 친구들 만나면, 혹시 너 어디 학교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베르사유 음악원 다녀? 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 괜찮아? 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이신데, 제가 다닐 때는 그래도 저랑은 잘 맞고, 아마 제가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잘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숙제가 많긴 했어요. 일주일에 뭐 오케스트라 엑섭 하나, 그 다음에 곡 하나, 에튜드 하나를 맨날 봐가야 됐었고요. 꼭 일주일에 하나씩 외워가야 되는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한국과 프랑스 학교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생각해보니, 우선 여기는 뭐 클래식 전공, 재즈 전공 이런 걸 잘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3 클래식 공부할 때 제가 재즈를 전공하고 싶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 이제 음악 그만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셨거든요. 그건 아니었는데 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가 클래식 학교 다닐 때 뭐 재즈 전공했다 뭐 재즈 연주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심지어 너 네 소리를 그대로 지키고 싶니 아니면 좀 더 클래식적인 소리를 공부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뭔가 공부할 때 딱 정답을 줘서 이렇게 해 라기보다는 항상 저의 생각을 물어보고 내 생각은 이런데 혹시 너가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학생을 하나의 아티스트로 이미 생각해 주시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의 학교들도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미 1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고 프랑스 유학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좀 디플롬 체계가 좀 달라요. 음악 대학교에서 수업을 해서 이제 학사, 석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국처럼요. 근데 여기는 음악 대학교를 가면 유니버시티를 가면 거의 음악 이론만 공부하고 실기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실기 수업은 콘서바토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한국말로 하면 전문 연주자 과정, 최고 연주자 과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좀 디플롬이 좀 달라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두 학교는 이렇게 학사, 석사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이제 파리 고등음악원과 리옹 고등음악원이 있는데 그 학교들은 이미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중학교 늦어도 고등학교 뭐 1, 2학년 때는 나와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플룩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20살까지? 21살까지로 알고 있어요. 정말 어리죠. 그래서 저는 뭐 시험을 봐보지도 못했답니다. 저는 음악을 공부하러 프랑스에 오신다면 완전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연주도 많고 좋은 선생님도 많고 학비도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음악을 공부하고 싶다면 프랑스로 오시는 거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 제가 다닌 학교는 베르사유 음악원이어서 말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장 받으러 오라는